자, 6과 The Wall of Death. 죽음의 벽. The North Face of the Eiger. 아이거의 북벽입니다. North Face.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죠. The Eiger is a mountain in Switzerland. 스위치런드 어딥니까? 스위스 있죠. 오케이. 스위스에 있는 산 이름이 아이거입니다. 아이거. 독일어 발음이었어요. 아이거. It is 3,970 meters high. 우리 높이를 얘기할 때, 높이 단위를 쓸 때, high 이렇게 형용사 그대로 씁니다. 자, 그 산은 3,970m 높이입니다. And 그리고 there are 뭐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다. 몇몇 경로가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르는 경로가 있겠죠.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경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 아니면 좀더 뭡니까? 나는 좀 험난한 루트를 택하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쉬운 코스로 갈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there are 몇몇 경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To climb up to the top.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몇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자, there is, there are 할 때는 주어가 뒤에 갑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가 주어가 되겠어요. 어떤? 꼭대기까지 climb up 올라가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경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The North Face of the Eiger is the most famous of these routes. 자,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최상급이 나왔네요. 어떻게? The most famous. famous는 그렇죠. er이나 est 안 붙이죠. 그래서 뭘 쓴다? most 써야 되고, 우리 최상급 앞에는 보통 관사 뭘 쓴다? the를 써준다고죠. 그래서 이 아이거 산의 North Face, 북벽. 우리말로 하면 북벽이 되겠죠. 북쪽에 있는 얼굴이 아니고 북벽이, 이 북벽이 가장 유명한 경로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루트 가운데서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하다. 우리 최상급 나왔습니다. 근데 그 North Face가 뭐라고 불린다? It is called Nordwand in German. 독일어로는 노르드반트라고 불려요. 독일어로는, 여기서의 German은 독일어가 되겠죠, 독일어. 독일어로는, 자, 노르트반트라고 불립니다. 자, 부릅니까? 불립니까? 불리죠. 그래서 요거 우리 뭐라고 썼다? 수동태 구조. BPP, 수동태 구조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독일어로는 노르트반트라고 불리고,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의미합니다. means, north wall. 북벽을 의미합니다. North Wall, 북벽을 의미한다. 자, 위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르트반트는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쓰자 해서 위치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편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독일어로는 노르트반트라고 불리고, 단순히, 단지 북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However, 그러나, it is nicknamed. 뭐뭐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동태구죠. 별명이 붙은 거니까. 뭐뭐라는 별명이 붙은 거는 우리 수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이 뭐 자기가 자기를 별명 붙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모르트반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위치 위에하고 똑같죠? 다르게 쓰면 and it. 모르트반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벽을 의미한다. death는 죽음이거든요. 우리 죽음의 벽이다라는 별명이 왜 붙었을까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죠? 올라가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요 it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는 모르트반트. 자,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거는 뭐다? 노르트반트.
원래는 노르트반트라는 북벽이라는 의미인데 요거 약간 이 사람 많이 등반가들 많이 죽고 하니까 모르트반트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뜻은 죽음의 벽입니다. 오싹한데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The Eiger is a mountain in Switzerland. Eiger는 스위스에 있는 산입니다. It is 3,970 meters high. 자, 그것은 3,970m의 높이고요. 근 4,000m 크고죠. 4,000m. 와. And there are several routes to climb up to the top. 정상. 여기 꼭대기니까 그죠? 정상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The North Face of the Eiger is the most famous of these routes. 이러한 루트, 경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North Face입니다. 영어로는 North Face이지만 독일어로는 It is called Nordwand, Nordwand라고 불리는데 which simply means North Wall. 그것은 단순히 북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 이제 North Face는 모르트반트라는 별명이 또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벽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People have been trying to climb the north face of the Eiger for years, but few have succeeded. 자, 사람들은 자, have PP 이런 걸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자, 그게 뭐냐? 지금 현재다. 자, 여기가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 시제까지 붙었습니다. Have been ing. 사람들은 계속해서 trying to, 노력,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벽을 등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러나 Few have succeeded. 성공한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었습니다. 자, few는 거의 없고, a few는 조금 있어요. 자, little도 거의 없고, a little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지?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students, 근데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죠. water 이런 것처럼. 근데 사람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래서 자, few가 왔다는 거죠. 오케이. 사람들이 have been ing. 자, 오랫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북벽을 오르려고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In fact, 사실상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65 people have been killed. 와, 사실상 65명 이상의 사람들이 have been killed.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목숨을 잃었다.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완료. 근데 목숨을 잃은 거는 수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have been PP 구조가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상 6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하려고 시도하면서 trying to reach the top.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면서 시도하면서 6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요것들 현재 완료의 진행은 현재 완료에다가 BING 진행 시제 붙어서 have been ING. 자,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 BPP를 붙이니까 have been PP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좀 헷갈리죠? 자, 그러던 중에 the first people who succeeded. 자, 성공을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공한 최초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다? Group of two Germans and two Austrians. 자, 뭐였다? 두 명의 독일인과
두 명의 오스트리아인, 총 4명으로 이루어진 자, 한 그룹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후는 누굴 가리킵니까?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 최초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성공한 최초의 사람들. 자, 이거는 이제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특정한 날을 얘기할 때는 우리 on이니까, 그죠? July 24th, 1938이니까 1938년 몇 월? 7월 24일.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죠? 그두 명의 독일인과 두 명의 오스트리아인으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최초로 성공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북벽을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In fact, more than 65 people have been killed trying to reach the top. 사실 65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상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first people who succeeded were a group of two Germans and two Austrians on July 24th, 1938. 자, 그리고 성공한 최초의 사람들은 독일인 두 명과 오스트리아인 두 명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언제? 1938년 7월 24일에 등반에 성공하게 됩니다.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climbing the north face of the Eiger is so challenging. There are 자, 아까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자, 동사 주어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 어떤? 왜 북벽을 등반하는 것이, 왜 북벽을 오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그래서 why reason을 꾸며줍니다. 자, 다시. 왜 의문사. 아니면 뭐 관계 부사라고 봐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요거 주어. 자, 그죠? 북벽을, 아이거의 북벽을 오르는 것이 동사. 이렇게 힘든 이유,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걸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관계 부사로 봐도 돼요. 그래서 the reason why 이렇게 된 거죠. 보통 이유인데 뒤에는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아이거의 북벽을 오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3 main reasons. 그 세 가지. 첫 번째, the first is that the length of the route is longer than the north face itself. 자, 볼게요. 첫 번째는 that이야인데요. 그 루트의 길이가, 그 경로의 길이가 어때요? 길다. longer than. 뭐뭐보다 더 길어요. 뭐보다? 북벽 그 자체보다. 자, itself는 여기서 그 자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북벽의 길이보다 북벽 정상에 오르는 길이 더 멀다라는 거예요. 일단 멀다. 볼게요. The North Face is 1,800 meters high. 자, 이 North Face는 해발 1,800m에 있어요. 하지만 the route is more than. 자, 하지만 그 경로는 뭐뭐 이상입니다. 뭐 2,500m 이상입니다. 자, 우리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 높이를 나타낼 때 high 쓰고, 우리 길이를 나타낼 때 long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높이가 해발 1800m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2500m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2.5km 걸어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암벽이고 빙벽이고 이렇잖아. 그래서 100m 가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This is because the wall is so steep. 이것은 왜냐하면 이 벽이 so steep, 너무 가팔라서 so steep. That 어떻다? 등반객들이 have to 뭐 해야만 한다? Go up 올라가야 되죠. 뭐를 올라가야 됩니까? 많은 twists, 구불구불하고 and turns, 굽은 길, 돌고 돌아가는 길.
구불구불하고 돌고 돌아가는 길. 이런 것들을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500m라는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요거 so that 구조 기억합시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뭐하다. 자, so steep 너무 가팔라서 너무 가팔라서 직선으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니까 자, 2500m를 가야 된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climbing the north face of the Eiger is so challenging. 자, 왜 북벽을 오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어렵나에 대한 주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트야인데요. 이 그 경로의 길이가 그 북벽 그 자체보다도 longer, 길다라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The north face is 1,800 meters high. 자, 북벽은 1,800m의 높이입니다. 그러나 the route is more than 2,500 meters long. 올라가는 길은 경로는 2,500m 이상입니다. This is because the wall is so steep. 너무 가팔라서 바로 직선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so steep that climbers have to go up many twists and turns. 왜냐하면 그 북벽이 North Face가 너무 가팔라서 등반가들은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Go up, climb up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돌고 굽은 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무 가팔라. 그래서 직선으로 못 올라가고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secondly. 두 번째는 snowstorms can occur at any time. 눈 폭풍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눈 폭풍이 막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영상쌤 보여드릴게요. 막 안 그래도 루트도 힘든데 경로도 위험한데 날씨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Many climbers have been trapped on the mountain as a result. As a result, 그 결과 많은 등반가들이 갇혔습니다. 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Have been BP 구조. 현재 완료의 수동의 구조입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등반가들이 이 눈 폭풍에 산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죠. 뭐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모르겠는데 몇몇은 have been frozen to death니까 뭡니까? 몇몇은 동사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언제? After being caught in snowstorms니까 눈 폭풍에 갇힌 후에 동사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fter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 우리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뭐 be caught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왔어요? 동명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명사. ing 명사 또는 ing가 나옵니다. be caught는 잡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눈보라에 잡히다, 사로잡히다. caugh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fter가 있기 때문에 being caught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몇몇 사람들은 몇몇 등반가들은 눈 폭풍에 갇힌 이후에 동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날씨. 세 번째는 finally warmer temperatures in summer have been causing the ice on the face to melt. 자, 따뜻해도 문제야. 볼까요? 따뜻한 온도입니다. 여름에 여름에는 겨울보다는 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좀 기온이 따뜻한데 이 따뜻한 기온이 온도가 또 무엇을 야기해 왔습니다. cause 북벽에 있는 이 얼음이 to melt 녹게 만든다는 거죠.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북벽에 있는 얼음이 서서히 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이 얼음이 녹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절벽으로 떨어진다든가 크레바스 이런 게 생겨가지고 다치게 하죠. Cause A to B 기억합니다. A가 B하는 것을 야기하다 또는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make AB 구조. makes the face. 자, 그 벽을 어떻게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어줍니다. make AB. A를 B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lling rocks, 낙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되니까 녹아서 돌이 굴러떨어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make가 1번, can lead to가 2번 이렇게 또 병렬 구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secondly, snowstorms can occur at any time. 눈 폭풍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Many climbers have been trapped on the mountain as a result. 그 결과 많은 등반가들이 자, 산에 갇히곤 했습니다. 갇혔습니다. Some have even frozen to death after being caught in snowstorms. 그 중에 몇몇은 자, 눈 폭풍에 갇힌 이후에 자, 동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심지어 동사하기까지 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warmer temperature in summer have been causing the ice on the face to melt. 자, 여름에 자, 따뜻한 기온이 자, 북벽에 있는 이 얼음을 녹게 야기합니다. 녹게 만들어요. 이것이 makes the face very unstable. 이것이 북벽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어주고 또 낙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ven with its scary nickname and difficult route, many climbers still dream of making it to the top of the north face of the Eiger. 자, 가지 말한다고 가지 안 갈 사람들이 아니죠. Even with,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북벽의 무서운 닉네임, 모르트반트, 죽음의 벽이라는 이 무서운 별명과 또 아주 험난한 경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반가들은 여전히 dream of,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다? Make it 한보다 성공하다. 자,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왔어요. 무엇을, 뭐를 성공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거의 북벽의 정상에 서기를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별명, 죽음의 벽이라는. 두 번째는 험난한 경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또 가려고 한다. No matter how, 아무리 머물지라도, no matter how, however,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something may be, 무언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the spirit of adventure, 모험정신이죠. 모험정신은 대디아를 보장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보장한다. 즉, 이 모험의 정신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키바인지 뭐죠? 그렇죠. 계속 뭐뭐하다. 계속 시도. 노력해보는 거죠. 자,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North Face의 무서운 scary nickname and difficult route even with 그거에도 불구하고 many climbers still dream of making it to the top of the North Face of the Eiger. 아이거 산의 북벽의 정상에 서기를 성공하기를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No matter how difficult something may be. 자, how difficult.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Something 주어, maybe. 동사. 무언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모험정신이야말로. 모험정신은 will ensure. 보장할 겁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계속 시도할 것을 보장해주고 있다. 즉, 사람들을 계속 시도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